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여성분들의 성 가치관과 역할에 대한 변화가 놀랍도록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애인 있는 주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죠. 직장 여성은 물론이고 전업주부들도 애인 없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스스럼 없이 나올 정도로 애인 따로 남편 따로 두고 사랑 따로 생활 따로 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편 아닌 다른 남자에게 아내들이 끌리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해 전이긴 하지만 한 학회에서 기혼 여성 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63%가 남편 이외의 남성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무려 63%가요.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 44.3%의 기혼 여성이 교제 중인 애인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현재 애인이 없다면 앞으로 애인을 사귈 계획이 있느냐는 설문에 대해서도 응답자 가운데 59.9%가 기회가 닿으면 애인을 사귀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와,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거의 아내들의 60%가 애인을 사귀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63%가 남편 이외의 남성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와, 그런가 보다 했었지만 이렇게 수치로 확인하게 되니까 아내들의 인식 변화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여성들이 외도를 하면 가정이 깨지거나 스스로 가정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랑을 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인 있는 유부녀들은 이혼할 생각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남편 아닌 남자를 만나며 남편에 대한 불만을 대리만족하면서 위기의 가정이 원만해졌다며 애인을 갖는 것이 반드시 가정을 해치는 것만은 아니라고 강변까지 합니다. 이거 뭐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예전에 남자들이 하던 얘기죠. 애인을 가진 후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삶의 활력을 되찾은 친구를 보고 그것이 부러워 일탈을 꿈꾸는 위기의 아내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애인을 가진 아내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첫 번째 케이스는 직장에 애인을 두고 있는 35세의 O씨의 이야기입니다. O여사죠. 올해로 결혼 8년차를 맞은 O씨는 4살 연상인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O씨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한 두 사람은 결혼할 당시 모두 성경험이 전무한 수처녀, 수총각이었죠. 이런 걸 얘기한 걸 보면 수처녀, 수총각이 결혼할 당시엔 별로 없나 봐요. 그런 건가? 그게 정상인 건가? 하여간 문제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두 사람이 모두 성경험이 없다 보니 신혼여행에서조차 첫날밤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오씨는 남편이 긴장한 태세에 그랬으려니 하고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않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아니 뭐 이럴 수 있죠. 뭐 어떤 부분들 첫날밤부터 그냥 뭐 황홀경에 휩싸여 완벽한 합체를 했겠습니까? 첫날밤부터 너무 잘하면 이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다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시부모님과 함께 신혼생활을 시작한 이들 부부는 옆방의 어른들이 신경 쓰여 제대로 잠자리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두 사람은 거의 부부관계를 제대로 치르지도 못하고 신혼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분가를 하고서도 부부관계는 변함없이 무미건조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O씨 역시 성에 대한 흥미나 관심이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별다른 문제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짜자잔, 직장에서 한 남자 후배와 가까워지면서부터 자신이 무지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일하며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두 사람이 가까워진 거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늘 직장에서 얼굴을 마주하다 보니 어느새 좋아하는 사이로 관계가 발전되었습니다. 나이는 O씨가 한 3살 많았지만 단둘이 있으면 친구 같기도 하고 애인 같은 느낌으로 나이 차를 실감할 수 없었다고 그러네요. 무뚝뚝한 남편과는 달리 20대 후반의 새 애인은 매사 열정적이었고
애정 표현도 무척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런 중 부서 회식이 끝나고 술이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그와 잠자리를 갖게 되었다네요. 아, 이 부서 회식이 항상 문제예요. 약간의 흥분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합체는 아주 강렬했고 그녀 인생 처음으로 정상에도 올라 황홀경이 어떤 것인지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고 그래요. 야, 큰일 났습니다. 황홀경은 남편에게서 맛봐야 되는데 다른 남자에서 배우게 됐으니 참. 애인과의 첫 경험을 통해서 그녀는 비로소 30대 중반에 이른 나이에 성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오 씨는 요즘 직장 나간 일이 즐겁다고 합니다. 출근 전 화장하는 시간도 길어졌고요. 하지만 남편은 이런 아내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첫 경험을 한 이후부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애인과 잠자리를 갔습니다. 오 씨는 한동안 이런 이중생활의 갈등도 겪었지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 생활에 만족하며 살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자신을 아끼고 있으니 딱히 헤어질 이유도 없지만 성적인 문제와 살가운 애정 표현은 애인에게서 해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남편이 해결해 주지 못한 이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애인을 만나는 데는 일정 부분 남편의 책임도 있다고 스스로 자위합니다. 대신 오 씨는 남편과의 합체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이런 예전에도 없던 밝힘을 남편도 싫지 않은 듯한 눈치입니다. 오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락됩니다. 애인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고 남편과의 관계 개선도 노력하고 있는 중이죠. 이런 경우가 앞서 말씀드렸던 애인을 갖는 것이 부부관계에도 보탬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두 번째 케이스는 동호회 모임에서 애인을 사귄 39살 박 여사 얘기입니다. 박 여사가 한 달 중 가장 기다리는 날은 남편의 월급날도 아니고 동창 모임도 아닙니다. 바로 한 달에 한 번 주기로 대전에 내려오는 애인을 만나는 날입니다. 박 여사가 대전에 사나 보네요. 그 남자를 처음 만나게 된 것은 1년 전 동호회 모임에서였습니다. 건설 현장 소장을 맡고 있는 남편과 주말 부부로 생활하는 박 씨는 남편과 함께 동호회 모임에 참여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모임 후 뒤풀이 때 술 취한 남편이 자신에게는 신경도 쓰지 않은 채 다른 여성 회원들과 어울리는 모습에 은근히 부하가 치밀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를 따라 나오며 뒤풀이 분위기가 산만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남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거듭 사과를 하는 그 남자는 택시를 잡아주며 혹시의 기회가 되면 연락하라면서 명함 한 장을 건네주었죠. 이것이 박 여사와 그 남자와의 만남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은 너무 화가 나서 그 남자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었던 박 여사는 옷 정리를 하던 중 남자의 명함을 발견하곤 그날 고마웠다며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문자를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 그에게서 전화가 왔고 며칠 뒤에 출장차 대전에 들를 일이 있는데 그때 기회가 되면 한번 봤으면 한다는 말을 건네네요. 뭐 그날의 고마움도 있고 해서 박 여사는 별 부담 느끼지 않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보험업을 하고 있다는 그는 지방 출장이 잦은 편이었습니다. 영업을 하다 보니 건축업을 하는 남편과는 달리 매너도 세련됐고 다방면에 걸쳐서 아는 것도 많았으며 유머 감각 또한 뛰어났습니다. 나이는 남편과 동갑이었지만 남편과 달리 말도 서로 잘 통했고 처음 만났는데도 세심하게 박 여사를 배려하는 느낌을 갖게 했습니다. 주말 부부로 아니 한 달 부부로 지낸 탓에 말동무가 필요했던 그녀에게 그 남자의 등장은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첫 만남 이후 은근히 그 남자의 전화가 기다렸으나 먼저 전화할 용기는 없었죠. 3일 뒤쯤 마침내 그 남자로부터 전화가 다시 걸려왔습니다. 일주일 뒤 대전에 갈 일이 있는데 다시 만날 수 있겠냐고. 점점점점. 일주일 뒤 두 사람은 다시 만났고 이미 한 번의 만남이 있은 뒤라 스스럼 없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자리를 같이 했네요. 그 이후 두 사람은 일주일 혹은 열흘 간격으로 그 사람이 대전에 내려올 때 만남을 갖습니다. 모두 남편이 없는 평일이죠. 박여 사는 남편 아닌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들기도 하지만 남편과 떨어져 사는 그 무료함을 달랠 수 있는 좋은 친구를 두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도 가정이 있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지금의 결혼 생활을 깨지 않으려는 것도 서로 같아서 안정적인 느낌마저 든다네요. 박 여사는 남편이 집에 오는 날에는 남편에게 한층 더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여전히 남편에게 못마땅한 구석이 보이기도 하지만 지은 죄가 있으니까 웬만한 건 모두 눈감아주게 되더랍니다. 박 여사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춥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게 보통 일 아니죠. 첫 번째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박 여사도 애인과의 만남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에 만족하고 계시고 만남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아내들이 그 불륜이 주는 짜릿함과 흥분, 그 강력한 자극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불륜의 맛을 드디어 알게 된 거죠. 이를 어쩝니까 남편분들. 그렇다고 세상이 말세네, 다들 죽일 년이네, 뭐 이렇게 싸잡아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존중하지 않고 밖으로 놔둔다면 이런 날이 오고야 마는 거죠. 아내라고 사람인데 가만히들 있겠습니까? 세상은 변하는데. 부부도 인간관계고 인간관계에 금이 갔을 땐 일방적으로 한쪽만 비난할 것이 못되죠. 남편이 결혼 생활에서 아내가 원하는 욕구들을 잘 채워주고 있다면 굳이 아내가 밖에서 돌아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 둘 다 책임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내가 애인이 있을까 불안하세요? 아이, 괜한 의심에서 생사람 잡지 마시고 아내에게 잘하시면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냐고요? 모르시면 제 채널 영상에 다 답이 있습니다. 애인이 없어도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외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